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따로 나누지 말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평등한 세상,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됐으면, 나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 균형 있는 사회의 디딤돌,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청광장 일대가 유난히 북적인 이날, 바로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행사를 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행사를 열게 되신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을 좀 이뤄내보자 라는 뜻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실현이거든요. 그만큼 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일상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생활 태도도 바뀌고 생활에 대한 좀 마인드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바람, 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 그만큼 여성은 제주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 여성에 대한 인식과 지위는 어떨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뭐 아직까지 사회적인 편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남녀 평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와서 보니까 뭐 저부터 작은 거지만 저부터 많이 좀 고치면서 이렇게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관객들을 찾은 의미 있는 공연, 바로 모슬봉 소리패의 마라도 처녀당 전설 애기 업계 이야기입니다. 주체적 여성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제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음에도 가사노동, 육아 등도 독박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의 주소를 보여줬는데요. 제주 섬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양성평등 이야기. 공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들이 이번 처음 왔는데, 저희들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양성평등에서 잘 못 느끼지 마신 게. 근데 지금 공연하고 이런 데서 와서 보면은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저희들도 힘껏 많은 공연을 배워가지고 와서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생각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이름하여 성평등 보이는 라디오. 어떤 사연들이 소개됐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수업을 갔다가 성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어이, 여기, 미스 오, 오양 등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저에게 우리 미스 오가 아주 잘 가르쳐. 그래서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는 누구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인식이 변하면 행동도 변한다고 하죠. 평소 가정과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인식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시간. 양성평등이 일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막 스티커 붙이고 계신데, 이건 네.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성평등과 관련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티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년 365일 24시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그리고 저희 보호, 그리고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도 하거든요. 상담을 위해서.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고 유쾌하고 즐겁게 양성평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 한편에선 사진 찍기가 한창입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아니 사진이야 뭐 100장도 찍어드릴 수 있는데, 평소에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무의식적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벗고 의식 확산에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17곳의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끌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만들기 등 손과 마음에서 탄생하는 의미 있는 물건들은 물론 성평등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양성평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나답게 살기를 바라는 세상을 꿈꾸는 거를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네.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성답게 남성스럽게 이런 말보단 나답게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의미를 춤과 노래, 연극 등으로 다양하게 풀어놓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남성, 여성의 역할과 자세가 확고히 구분된 세월과 편견을 넘어 자유롭게 감정 표현을 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아무도 안 오고 펑펑 노는 사람이 월급은 쥐꼬리만큼만 받아오면서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다 보고 돼야 해? 당신이 됐잖아. 세태를 꼬집고 강요되어온 성 역할을 뒤집는 대사들. 특히 무대에 오른 배우가 실제 부부라 더욱 의미가 남다른데요. 양성평등 행사에 와서 공연도 해보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힘들고 잘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재밌고 좋으네요. 네. 여자가? 남자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매달 8일인 보라데이 들어보셨나요? 혼자선 해결하기 힘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를 담은 날인데요. 보라데이가 매월 8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라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가정폭력에 관심을 주위에서 갖도록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 살펴보면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성들에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주의를 끌기 위한 상징의 색으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의 물결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탄생하는 보라색. 어느 한 색에 치우치면 나오지 않는 보라색의 의미를 담아 풍선으로 또 날개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행복한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저 애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평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행사를 참여하면서 아무래도 애들이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성을 나누지 않고 서로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 서로 배려하는 사회에 됐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한 사람의 다짐은 작아 보이지만 그 다짐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부터 일상 속 양성평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제주 화이팅!